투 케빈. 케빈아 안녕. 수연이 형이야. 처음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많이 떨리네. 히읗 히읗.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본지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형은 매일 행복해. 이때까지 서로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네. 그렇지만 형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최근에 일본에서 투어하면서 무대에서 울고 있던 케빈이 잊혀지지가 않아. 뭔가 마음속에 힘든 것 그리고 팬들에게 고마움 여러 가지가 교차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편하게 형이나 멤버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겉으론 가장 해맑고 걱정 없이 보이지만 형이 볼 때는 제일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아픈 걸 억지로 감추려다 보니까 근데 그게 더 형은 마음이 더 안 좋아. 지금도 충분히 서로 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케빈이 마음속엔 힘든 부분도 많을 거야. 앞으로는 형이 멤버들이나 케빈에게 더 많이 신경 쓸게. 언제나 다정한 얼굴로 와서 얘기도 걸어주고 애교도 부리고 항상 귀여운 우리 케빈. 형이 너의 그 미소를 꼭 지켜줄게. 우리가 지내왔던 추억이랑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 형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키스는 형이 끝까지 열심히 끌고 갈 거고 지금처럼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게. 물론 케빈이도 한국 데뷔 8주년, 일본 데뷔 5주년, 우리 케빈 데뷔 10주년 정말로 다 축하하고 우리 이대로 우정 변치 말고 영원히 함께 가자. 쑥스럽지만 진심으로 형이 사랑한다. 그럼 이만 쓸게. 프롬 수연. 대답이 뭐라대 그다지.